드리는 골프와 라이어트 레슨 골프쇼 잘치자 프로골프 허지입니다.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아 오늘 왜 자꾸 뒤로 가세요? 아 진짜 오늘따라 지금 위치가 맞아? 너 자꾸 뒤로 갈래? 아 왜? 아 오늘 앞머리 까서 그래. 아 짜증나. 아이씨. 아 진짜. 자 오늘 골프점사 진짜 오랜만에 허지 프로로 하니까 아, 네. 아 허지 프로를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네요. 뭔데요? 뭔가 페널티? 제가요? 뭔가 벌칙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떤 거? 예뻐서? 왜? 그치? 예뻐서? 예뻐서 아 얼마 전에 끝난 아, 네. 어떤 경기였죠? 그 렉스톤슨이 4벌타를 받은 네. 네 무슨 경기였죠? 아, 아나 아나 그러면 아나 제 아, 이름이 아나 아니야? 그래서 렉스톤슨이 4벌타를 받았구나 아나 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자 렉스톤슨이 4벌타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러니까 마크 하잖아요. 제자리에다 놔야 되는데 제자리에 안 놨어. 왜? 맞죠? 그래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왜냐면요 레슨이 너무 많아. 바빠서 TV 볼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듣기만 들었어요 손님들한테. 자 오늘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름이 토사칸. 토사칸. 아 우리 박종용님. 전주시에 아, 구력은 이제 3개월 되셨다고요? 아 얼마 안 되셨구나. 아 자세 중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저 이 자세 네. 방송 진행하면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참 많이 본 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이분은 세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자세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거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중 이동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 둘, 세 가지의 문제를 지금부터 허지 프로님이 샥샥샥샥샥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샥! 네, 소사카님의 스윙 영상을 보니까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이 보였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백스윙을 할 때 오른쪽 골반을 너무 잡아두고 백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옆으로 밀리는 동작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우리가 상체를 이렇게 쭉 회전을 시키면 골반이 따라서 이렇게 같이 회전이 돼야 조금 더 원활한 백스윙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토사카님은 골반을 너무 잡아놓고 하체를 너무 잡아놓고 백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밀리는 동작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조금 더 골반을 뒤로 빼준다라는 느낌으로 상체를 돌릴 때 우측 골반을 네, 뒤로 이렇게 조금 더 회전을 시켜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어드레스 때 우리 척추각 있잖아요. 이 척추각을 유지하면서 백스윙, 임팩트, 팔로스루 이렇게 척추각을 유지하면서 스윙이 돼야 되는데 토사카님은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우측 어깨가 앞쪽으로 덤비면서 피니시 동작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척추각을 유지하면서 스윙할 수 있는 그 연습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양 팔을 이렇게 벌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자, 백스윙을 하게 되면 오른쪽 골반은 위로 올라가고 왼쪽 골반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또 어깨도 오른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왼쪽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동작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반대로 다운스윙을 했을 때는 오른쪽 골반이 밑으로 내려가고 왼쪽 골반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작에서 어깨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고 왼쪽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동작을 만들게 되는데 자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면 올바른 척추각을 유지하면서 스윙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토사카님의 스윙을 보면요 다운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덤비면서 이렇게 반대로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고 골반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이런 형태로 스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체중 이동은 될 수가 없고 이렇게 엎어치는 동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요 이렇게 양팔을 벌려놓고 아까 말했던 그 척추각을 유지하면서 어깨와 골반의 기울기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체중 이동은 자연스럽게 되면서 비거리 증가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조금 더 올바른 스윙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홈이라도 홀에 좀 가까이 볼을 놓고 싶다. 나 있긴 한데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 아 그러니까 알려. 아유, 지금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홀이야. 네. 어? 여기 홀이야. 너 맞고야.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아, 이제 저 같은 경우요? 아니 아니 아니. 설마요. 어? 아, 아, 제가, 어? 제가 본 그 인간은 아, 네, 제가 네. 본 그 인간은 네. 그렇게 합니다. 아, 네네네. 네. 자, 여러분들이 화면 영상 보시면 요 손에 있죠? 아, 요 손에 네. 있는 우와 찬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아 지금 몇 센치를 옮긴 자,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놀 때 한 요 정도. 아, 더 앞으로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한 약 한 10cm 정도. 요만큼이. 네.